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홍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웨딩 메이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모든 여자들이 웨딩 메이크업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유진 씨와 함께 제 웨딩 메이크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셔도 되고요. 평상시 일반 메이크업을 할 때보다는 베이스 단계에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오래 하는 편이에요. 오랜 시간 많이 두드려주시고 최대한 얇게 표현해주시는 게 신녀님들이 원하시는 동안 메이크업의 대법 중에 하나예요.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시는데요. 친구님들 같은 경우는 붉은기가 많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살짝 얇게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파우더는 외곽에만 살짝 톡톡톡톡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얼굴에 쉐딩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눈썹을 그릴 건데요. 너무 많이 커팅을 하거나 다듬는 것보다는 심부름 눈썹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지저분한 눈썹보다는 조금 깔끔한 눈썹이 예쁘긴 하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다듬다 보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어서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글리터를 사용해서 반짝반짝하는 느낌을 하는 게 훨씬 더 사랑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크림 제도로 발라주시고요.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이용해서 크림 제도 바른 뒤에 한번 덮어주세요. 촬영 때보다는 분식 때 조금 더 내추럴하게 진행을 하긴 하지만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내추럴한 것보다는 그래도 눈매는 좀 또렷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눈을 커 보이게 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눈을 커 보이게 하려면 아이라인 그리실 때 점막을 좀 꼼꼼하게 메꿔주시는 게 좋고요. 이 라인은 좀 살짝 길게 빼주시면은 눈 폭이 길어 보이니까 훨씬 더 시원한 눈의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볼터치를 할 때 볼에 약간 붉은기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나중에 그 부분이 너무 도드라져서 안 예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컬러감은 최대한 신부님 볼에서 그냥 화사한 느낌만 들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살짝 윤기 있어 보이게 하이라이터로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볼 연출을 할 수 있고요. 내추럴한 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입술에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약간 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 안쪽에 화사함을 줄 건데요. 블러셔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촉촉함을 주겠습니다. 글리터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살짝 발라주시면 조명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눈매가 살아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의 아름다운 친구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럼 훨씬 더 탄생하는 준비를 하세요.
아마 감쪽같이 메꿔주시고요. 눈밑 같은 데 번진 같은 것도 면봉으로 닦아내시고 컨실러 펜슬 하나로 살짝 문질러 주시면은 아마 번진 것도 감쪽같이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